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폐기물이 쌓인 음산한 휴게실과 마주합니다. 취미생활을 위한 오락공간은 그나마 몇몇 노인들만 자리를 지킬 뿐 비어있긴 마찬가지였는데요. 뭐 그냥 뭐 한두 사람 와서 뭐 그냥 대충 뭐 글씨 좀 쓰다 가고 아니면 여기 뭐 입주민들 회의한다 모이면 여기 또 모이고 이러는 거예요. 그냥 경로당보다도 못한 수준이지 뭐. 아무것도 없어요. 여기 완전 근동인데. 제한 없이 이용하던 여가 시설들은 유료로 바뀐 후 모두 폐쇄되고. 여기 이제 노래방이라고 해서 맨날 잠깐 놓고 있고 한 시간당 만 원 받는다고 한 게 누구도 안 쓰는 거야. 쓰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. 그냥 평균 한 달 80명이 이용한다고. 전문의가 진료하던 클리닉도 문이 닫힌 지 오래. 이게 클리닉이라고 하고 여기 문이 덩덩 잠가놓고 있고 원래 우리 의사가 들어오자 최첨기의 의사는 왔었다 하더라고. 근데 이제 여기 아예 그냥 문이 잠겼네. 잠겼어. 예? 안 열어. 뭐 아무도 없고? 여기 들어와서 뭐 그럼 여기 불 지를까 봐 지금 문장 여기 어차피 여기 뭐 들여다봐요. 얼마나 허접한가. 이게 물이 지르실이야. 이거 케어 몇몇이 와서 한 10명이서 와서 이제 하루에 하는데 10명도 안 될 때가 많고 그렇게 땡글땡글 놓은 거야. 다 낭비지. 이 뭐 기구가 있어요. 여기 뭐 기구가 있냐고 여기. 이곳에 입주한 40여 세대 노인들은 매일 갈 곳을 잃은 채 집 밖을 서성이며 남은 삶의 걱정까지 더합니다. 돈 없으면 못 살게. 뭐 돈 없으면 말이라고 해. 돈이 있어야 살지. 아무리 살고 싶은 거에 돈이 없으면.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. 빚지고는 저런 데 들어갈 순 없잖아. 빚이 얼마나 무서운데. 불어나. 갚을 능력이나 있으면 모르지만. 내가 뭘 알아. 죽으려면 죽고 앉아서는 앉아버려야지. 병원에 갔다 온 거야. 고급화된 주거 공간으로 완벽하게만 보였던 실버타운. 문제의 발단은 분양업체였는데요. 실버타운으로 허가를 받았어요. 근데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. 분양이 다 됐다.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일반인들 입주를 시켰어요. 문제는 예전 시행사 있잖아요. 몇 개 층을 자기 거로 호수를 만들어놨는데 정상적으로 분양이 안 돼가지고 거주자 불명인 사람들 껴가지고 이제 불법적으로 그 분양을 한 거예요. 불법 대출을. 분양업체가 위법 분양을 해 일부 입주민 보증금으로 빚을 갚을 돈을 충당한 건데 남은 세대와 시설에 대한 분양업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시설과 인력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로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. 현재는 수익금만 챙긴 채 사라져버린 분양업체. 애꿎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는데 해결 방법이 마땅치가